MBC Everyone. 완벽한 비스트 오빠들도 고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나요? 오빠들 안 할 텐데. 고치고 싶은 한 가지? 뭐가 있을까? 난 동훈이 그걸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. 뭐? 제 마이크 4번 못 써. 왜? 아. 몰라. 왜 못 써? 자기 제 마이크 4번 오면 나한테 4번. 바꿔달라 그래. 너한테 싫으면 남들도 싫은 건데 너 너무한 거 아니야? 이기적이네. 너 이제 4번만 너 마이크 써. 살을 싫어했어요, 어릴 때부터. 보통 이제 마이크나 이제 이어 모니터를 받을 때 4자면은 저는 바꿔달라고 그러고, 샴푸 짜는 것도 한 3번 정도만 하고 실수로 좀 잘못 짰다 이러면 나눠서 막 두 번 더 짜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좀 약간 좀 귀찮, 피곤할 때 있어요. 그리고 너는 그거 충동 구매. 그 이거 얼마 전에 100만 원 주고 이거 사이클롭스 이거 샀. 그 데프콘 형이 네, 쓰던 거. 그 샀는데. 아 그거 드라마 MT가서 애장품으로 냈어. 노트북. 진짜. 노트북 한 7개 샀지. 7개는 안 샀지. 6개? 야 그 빔 프로젝트는 쓰고 있어? 그것도 안 쓰고 있죠. 아빠 빔 프로젝트 두 개 샀잖아. 아, 예. 큰 거 아빠 가져가고 작은 거 애장품으로 냈어. 기부천사야? 아 얘 약간 그게 있어. 약간 얼리 어댑터처럼 행동하고 싶어서 사긴 사는데 그렇게 얼리도 아니야.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얼리도 아니야. 요즘에 그거 있잖아요. 뭐? 그 저기 욕하는 거? 아니요. 그 저기 욕하는 거? 아니요. 왜 그래? 아, 욕하니까 욕하는 거야. 주먹질하는 것부터 먼저 그러니까, 야 내가 언제 주먹질을 해? 욕을 먼저 하고서 주먹질하니까. 욕하는 주먹질하는 진짜 무섭지. 너네 진짜 내 주먹질 한번 맛볼래? 너는 뭐 고치고 싶니? 나? 재명이 형은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적어요. 맞아 그런 거 같아. 아니야 근데 이게 약간 뭐 나 좀 못생긴 거 같아 이러고 이렇게 약간 눈치를 봐요. 너 잘생겼어 이거를 듣고 싶어. 그래 얘 답장 눌러. 그러고서 형 잘생겼어요 이러면 아 그래? 이러면서 오늘 내가 더 잘생겼어 되지. 애들은 뭐 답정 너? 뭐 답이 정해져 있는 뭐 그런 질문을 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진심으로 약간 거울을 볼 때마다 이게 약간 연예인을 할 외모인가 이런 생각이 네, 진심으로 들어요. 그래서 아 진짜 좀 잘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. 두진이 형은 혼자서 밥 잘 못 먹잖아요. 근데 외식은 다 못하지 않나? 혼자서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 저도 먹어요 많잖아요. 그렇게 동훈이는 자주 그랬고 저 혼자 잘 먹어요. 근데 동훈이는 그냥 배고프면 자기가 나가서 먹고 와요.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. 항상 먹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같이 먹으러 간 사람들끼리의 교감이나 어쨌든 친목, 도모 이런 게 항상 부가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혼자 밥 먹는 거는 좀 어색하지 않나. 현승이 형은 그거잖아요 되게 스포츠에 관심이 좀 없어요. 너도 없잖아. 저도 없죠. 아 근데 저는 풋살을 했잖아요. 여기서 네, 내가 이겼어. 축구 진식 축구 진식 배틀, 배틀 한번 해요. 이번 월드컵은 어디서 할까요? 정답 동훈. 잠깐만. 아 동시에 얘기 재밌는데 이런 게 좀. 야 너 이번 월드컵 어디서 하는지 몰라? 알아. 어디? 몰라? 아니 알아. 어디? 어디인데? 아 동시에 얘기. 하나. 아 둘. 잠깐만. 몇 글자야? 야 여자 스태프들도 다 알아. 웬만하면 올해 월드컵 주명이 조용히 어디야? 올해 월드컵 너 이런 거 못 치워야 돼 진짜. 야 셋이 같이 해봐. 야, 그래. 야 셋이 같이 대답해봐. 하나 둘 셋 브라질. 하나 둘 셋 브라질. 소치가 너무 커서 그거. 소치. 어, 왔어요. 외모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한 이기광 씨, 본인의 나이만큼 25명의 사람들에게 잘 생겼다는 말을 듣고 외모 우와. 자신감을 찾으세요. 뭐야? 여자. 와 대박이다. 귀여워요. 귀엽죠. 네. 멋있어요?
나가서 25명한테 어 뭐야 지금 당장 혼자 밥 먹기 난이도 레벨 8나 홀로 아침 10시도 안 됐는데 고기 구워 먹으래? 아침 10시도 안 아침 10시에 고깃집 여는 데 있나? 아 맛있다. 평소 사자에 별도로 예민하다는 손동훈 씨. 4호선 사당역에서 지하철 4-4번 칸에 탄 뒤 내정거장 후에 하차하여 4번 출구로 나와서 4번 출구 앞에 있는 노래방 4번 방에 들어가서 4미닛의 노래를 와, 야, 4미닛의 노래를 4번 불러주시면 안 돼요? 아, 그래서 점수 44점 맞지? 절대 못 나와 44점 안 되니까 아 노래방 혼자 가야 되네 아. 너 생각 없이 넌 내가 내가 치는 슈트 내 맘대로 또 자꾸 하고 스폰서에 관심 없다는 조신한 장현승 씨 지금 당장 온몸이 흠뻑 젖도록 남성미 넘치는 스포츠에 도전하세요. 남성미는 축구지 못 먹어요. 남성미는 축구지 못 먹어요. 아, 넌 지금 배가 고픈 거야 그냥. 아니 고픈 게 아니라 지금 배가 고픈 거야. 제가 진짜 아침에 안 먹고 왔어요 그냥. 제가 스포츠를 못 하는 걸 고치고 싶어요. 그러면은 이게 맞는데 저는 잘 하는데 관심이 없으니까. 근데 누가 잘한다고 그래? 스포츠 잘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난 스포츠 하는 걸 본 적이 없어 구기 종목, 뭐 스포츠 이런 거에 제가 관심이 없어요 네. 두준이, 기광이, 요섭이 딱 세 명만 많아요 나머지 둘도 관심 없어요 그럼 셋을 보면 약간 그때 보기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? 어떨때? 굳이 네. 보면 어때요? 굳이 왜 그거를 굳이 배워보고 아니 굳이 진짜 아 정말로 나 하기 싫어 아